자, 이지아 씨.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저희 그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이혼이 법만으로 됩니까?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혼이 법만으로 안 될 때 저희들이 그 솔루션 어벤져스가 나와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어떤 사이다 같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지,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대해 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작품 끝나고 나면 실제로 진짜 이지아 씨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해결 좀 해달라고. 네. 자, 강기영 씨. 저는 형 이게 연기하는 걸 보면 너무 변하고 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상을 못 하겠어요. 형이 어디로 칠지. 저희 이제 저희는 같은 팀이니까 저희는 약간 뭐 직구라면 변화구의 싸움을 같이 한번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빵에 보내려는 자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자의 그런 통쾌한 복수, 그걸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구가 승리할지 변화구가 승리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예. 저희 드라마가 물론 그 회당 그런 것도 있고 큰 줄기도 있고 하지만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은 배우분들이 또 나오세요. 저희 회당 주인공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배우들의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좀 저 입체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그런 그 인물의 캐릭터의 입체감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입체감 넘치는